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게이터의 베스트셀러예요. 트랜싯 시리즈. 얘가 동 가격대 최고의 디자인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겸비한 그런 일렉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전체적으로 외관이 데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던함이 뿜뿜하고요. 호불호가 좀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외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방처럼 이쪽에 이렇게 게이토의 트레이드 마크죠. 네, 이 버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고 버클마다 또 쪼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. 더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고 안쪽에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. 네, 근데 이 겉은 지금 폼이 안 돼 있어가지고 깨지기 쉬운 물건,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네, 수납은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막 다루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네,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뭔가 좀 특이한,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네요. 여기도 차트가 있네. 아, 이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. 네,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. 그리고 이런 쪽에서도 고리 많이 달려 있는데 열쇠 고리나 아니면은 튜닝 키라든지 아니면 뭔가 튜너라든지 뭔가 이렇게 고리 같은 거 달고 있으면은 꾸미기 좋으니까 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외관이라고 생각됩니다. 안쪽으로 보시면요, 딱 열자마자 빨간색 폼 패딩으로 전체적으로 두툼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안정성이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살짝 얇은 느낌이 있는데 얇지만 기타 하나에 들어가는 그 크기가 굉장히 충분해서 여러분들 되게 슬림하게 기타를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넥크레들도요, 탈부착이 가능해서 기타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빨간색이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지금 색상적으로 좀 눈길이 가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 이런 것들은 이런 레스폴 스타일은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레스폴을 한번 넣어볼게요. 아래쪽에도 두툼하게 받쳐 있어서 이 패딩이 하나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엔드 부분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빼고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 되게 좋죠. 그리고 넥크레들 잘 받쳐주고 있고 위에가 얘가 좀 넥 기장이 좀 긴 경우에는 위에가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위에를 감싸주는 것도 좋지만 거의 뭐 뒤집어서 놓지 않으니까 얘를 빼서 좀 넥 기장이 짧은 경우에는 껴서 탄탄하게 수납할 수 있고 레스폴 같은 경우 뭐 넥 기장이 길 때는 얘를 빼서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수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레스폴 하나 들어갔죠? 굉장히 넉넉하게 근데 슬림하게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서 굉장히 들고 다니기나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가져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히든 포켓으로 스트랩을 숨겨놨죠. 네, 얘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,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시켜서 장착시키면 됩니다.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슬림한 진짜 디자인과 안정성에서는 게이터만한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. 가격은 기분 좋은 가격으로 139,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뭔가 영해 보이면서 스타일을 좀 찾고 싶다 했을 때는 추천드리는 그런 가방이에요. 게이터 일렉 케이스 베스트셀러죠. 네,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